예, 이번 시간에는 247쪽, 뭐 247쪽 보면 17번 문제.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딱 보니까 뭐 지질 검사 나왔습니다. 아, 생산량 비례법. 알겠죠? 아, 이런 문제가 생산량 비례법 문제구나. 생산 비례법을 하는 거는 치이드 원가에다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총분의 실제, 그죠? 알겠죠? 여기에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한번 읽어보세요. 지질 검사 결과 100만 톤의 제로강화 메탄을 가진 광산을 300만 원에 매입했다. 광산 부지는 10만 원이고 생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60만 실비를 지출했다. 20만 톤의 제굴되어 10만 톤이 매각되었다면은 총 상가에 얼마인가 묻고 있죠. 그죠? 2001년도에. 그러면 2001년도에 생산액이 얼마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치이드 원가 지금 300만 원이잖아.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300만 원인데 준비 과정에서 60만 원 들어갔죠? 그럼 원가는 얼마? 그렇죠. 360만 원이죠. 마이너스. 잔존 가치는 폐강호 광산 부지입니다. 10만 원. 곱하기 총 생산량, 총 매장량이 100만 톤이잖아. 실제 이번에 캐는 거 얼마죠? 예, 20만 톤 캐죠, 그죠? 20만 톤. 캐는 것만큼 요거 얼마고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거 우리는 상각액. 만약에 여기에서 매출원가 얼마냐 물었다. 매출원가는 팔았는 금액. 그거 보니까 10만 톤 팔았잖아. 그죠? 이게 매출원가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산하면 350만 원에다가 하니까 70만 원이죠. 이 중에 반을 팔았으니까 매출원가는 35만 원이다. 이렇게. 감정평가자 시험에 이게 나왔죠. 그죠? 매출원가 얼마냐? 이런 말을 물었습니다. 그게 또 혼동하시면 안 되죠. 그죠? 항상 우리는 회계는 뭐죠? 묻는 말. 알겠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요걸 꼭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를 묻는지. 그죠? 이번은 이제 18번 부분하고 요거는 19번 넘어갈게요. 19번 한번 보세요. 19번을 보면은 감가상각비 차익이 같아지는 거. 뭐를 했죠? 연수학개법. 알겠죠? 연수학개법입니다. 그건 뒤에 다 했던 거고. 저쪽 넘겨보세요. 한번 넘겨볼까요? 성성을 했었고. 이것도 했고. 그죠? 다 됐네. 마지막 문제도 했지 싶은데. 요, 한번 했다 하더라도 한번더 하고 갈게요. 37번 문제. 문제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복습, 복습으로. 문제가 뭐죠? 처분 손익이죠, 그죠? 치이드 원가, 강가, 누계 요걸 빼고 나면은 장부 되죠, 그죠? 이거 얼마에 팔았다, 처분. 지금 치이드 원가 얼마죠? 40만 원에 샀다가, 그죠? 40만 원에 샀다가 15만 원에 팔았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강가 상각만 계산하면 되겠다. 예, 증액법입니다. 그러면 치이드 원가는 40만 원, 잔존 가치는 4만 원, 내용 연수는 4년이죠. 하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죠? 9만 원 나오네. 그죠? 1년에 9만 원입니다. 1년에 9만 원인데 몇 년이 지났습니까? 1년 2년, 3년 차 6월 말이니까 2년하고 6개월이잖아요. 2년 6개월 어떻게 한다? 2.5. 그죠? 2.5. 아시겠죠? 2.5. 예, 22만 5천 원. 그죠? 누계.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게 얼마죠? 17만 5천 되잖아요. 요걸 요래 팔았습니다. 손해봤네. 얼마? 2만 5천 원. 이게 이제 처분 손실 되겠죠? 그죠? 예, 2만 5천 원 손실이다. 아시겠죠? 그죠? 이 강가상각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걸 잠깐 이제 우리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리해 볼게 보세요. 유형자산은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보세요. 치더 원가 100원 주고 샀다가 감가 상각 무게가 예를 들어서 그죠? 만약에 40원이다. 이걸 빼고 나면은 장부가 되죠. 60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팔았습니다. 그죠? 처분. 90원에 팔았다. 그러면 처분 이익이 얼마? 30원이죠. 그죠? 이걸 이제 이렇게 계산하기 위한 이제 이 감가상각 누계,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는 방법.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있다, 그죠? 첫째 뭐가 있죠? 그렇죠. 정액법, 체감 잔액법, 생산량 비례법. 체감 잔액법에서 세 가지, 이정연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 연, 이중 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그죠? 이 방법. 자, 우리 여기까지는 해왔죠, 그죠? 예, 잘 해왔습니다. 여기까지 가장 이제 시험 많이 나오는 거고, 이제 여기서 보세요. 장부 금액을, 요걸 이제 우리가 재평가했다. 이건 안 파는 거죠, 그죠? 이거는 처분, 재평가. 가치를 다시 평가해 봤다, 이거예요. 90원. 올라갔죠. 이걸 뭐라 하느냐? 재평가 잉여금이라 이랍니다. 재평가 잉여금 자본 계정입니다. 자본. 알겠죠? 자본 계정. 이익은 수익 계정이잖아. 그죠? 이건 자본 계정이다. 알았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재평가를 했는데 이게 50원 됐다. 여기서 60짜리 50원 되었으면 내려갔죠, 그죠? 내려갔을 때 이건 뭐냐 하냐? 재평가 손실입니다. 그 차이점 잘 보세요. 하락했을 때는 그냥 재평가 손실, 비용 떨어버리고, 올라갔을 때는 수익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 처리해버립니다. 자본.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자본 처리했죠. 다시. 이게 하락했을 때는 비용 떨었습니다. 손실한 비용. 상승할 때는 재평가 이익을 안 했습니다. 그죠? 뭘 한다? 재평가 잉여금. 그리고 만약에 작년에는 잉여금에 올해는 손실하면 요걸 매년 요걸 상계 나갑니다. 잉여금 한 목적이 뭐냐? 다음에 비용 생기면 상계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상계 처리해버립니다. 상계. 요거 아시죠? 요거. 요거 하나 아셔야 돼요. 요거 할 겁니다. 지금부터. 또 하나. 이번에는 팔지도 안 했고 가치를 다시 평가도 안 했는데 가치가 현재에 하락해 버렸습니다. 하락. 20원을 하락했다. 그리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자, 우리가 요 모양은 재평가를 한다 안 한다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자,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런 거는 보세요. 우리가, 우리는 원가로 그냥, 뭐, 그대로 할 거다. 우리는 요 시가로 바꿀 거다. 즉, 뭐냐 하면은, 내가 2001년도와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있어서, 우리 값이 100원짜리다, 그죠? 100원짜리가 80원 돼도 그냥 100원, 70원 돼도 100원 그냥 놔둔다. 이게 원가입니다, 원가. 그런데 100원 주고 사왔던 것이 다음에 90원 됐으면 90원 고쳐주는 거죠. 다시 올라가면 이렇게 고치는 거죠, 이렇게. 이 시가대로 표기하게 되면 이게 시가입니다, 시가. 그 원가로 그냥 둔다, 이걸 뭐라 하나 이러면은 원가 모형이라 이랍니다. 원가로 그냥 두는 거. 그 원가, 이거는 금방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또 이런 놈이 또 헷갈리죠, 그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놨습니다.
시험에도 이런 나오거든. 원가 뭐 이런 나오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아, 원가는 두는구나. 요렇게 바꾸는 걸 뭐라 하느냐? 재평가 모형이라 이랍니다. 이렇게. 그게 말하면은, 자,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100원에 사왔으면은 뭐 금액이 변동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냥. 안 건드리고. 물론 감가상각합니다. 100원에 사왔던 게 내리면 90원 했다가 올라가면 이렇게 오는 이렇게. 이걸 우리는 재평가 모형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원가 모형을 할 건지 재평가를 할 요거는 우리 기업에서 선택 가능하다.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한번 선택하면은 못 바꿨습니다. 뭐면 알겠죠, 그죠? 선택은 가능한데 이거는 한번 선택했다 하면은 바꿀 수가 없다. 이거는 소급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걸 처음에 원가를 하다가 그죠? 원가로 쭉 하다가 시가를 바꾼다 하면 이거 처음부터 전부 시가를 바꿔야 돼. 이거 전부 시가 이렇게. 전부 시가. 소급이죠. 그 처음부터 시가로 선택한 걸로 해라. 그래서 이거는 변경이 안 된다. 선택 가능하다. 근데 우리는, 우리 기업은 요래도 되고 요래도 되지만은 우리는 공부는 둘 다 해야 되죠. 그죠? 뭔 말 알겠죠? 그죠? 원가 모형은 이제 시가만 이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요거는 무슨 모형이다? 재평가 모형이다.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죠? 예. 자, 여기 설명드리고 또 문제 풀면 또 말씀드릴 겁니다. 자, 보세요. 이번에는 장부금액이 60원짜리 20원 하락했다, 그죠? 뚝 떨어져 버렸잖아. 현저하게 하락하고, 현저랑 보도 30% 이상입니다. 눈에 띌 정도로 하락하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이럴 때, 이제 이걸 뭐라 하나 이라면은, 손상차손이라 이랍니다. 40원.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 손상차손. 알겠죠?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상이었는데 다시 또 회복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를 회복했다. 50원 회복했다면은 요걸 이제 다시 환입이라야. 환입 30원 해주고. 그런데 회복이 이게 70원 회복되었답니다. 올라갔죠. 이게 다시 이제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했을 때는 요 환입은 이때 환입은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70원만, 여기서 요래 되면서 50원이지만 얼마까지? 그렇죠. 40원까지만 환입은. 한도. 요 금액의 한도는 얼마까지? 요걸 초과할 수 없다. 자, 하락하기 전 장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알겠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부분이 요 부분이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다 보면은, 그죠?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거 묻잖아요. 시험에. 이거 묻거든요. 요거. 이걸 물어보는데, 이게 핵심이죠. 그죠? 이거 말면은, 이거 구하는 거 할 수 있죠? 이거 주어집니다. 이거 주어지면 이거 구하는 거 알지. 뭐. 그죠? 이거 주어지면 이거 뭐, 이거 다 알겠지. 이거 주어지면 이거 할 수 있죠. 그죠? 결국은, 감각, 상각에서는 요 부분이 핵심이다. 이걸 정확히 알자. 알면은 처분 손익이든 재평가 손익이든 손상 차손이든 어떤 것도 다 정할 수 있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말만 바뀌는 거지. 문제에서 다 주어져요. 처분 손익 얼마냐, 재평가 잉여금 얼마냐, 또 손상 차손은 이제 주어집니다. 문제가 예, 주어지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교재를 잠깐 앞으로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우리 조금 정리하고 갈게요. 재평가 부분 보세요. 교재 232쪽입니다. 교재 232쪽에 보시면은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이 나와 있죠. 그죠? 재평가요. 그거 보면은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이란 말이 있는데 말든 이해하셨죠, 그죠?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이다, 그죠? 원가 모형은 원가는 두는 거, 재평가는 금액 변동되는 대로 해준다, 그죠? 예. 자, 우선 자 우리가
더 이제는 자 바로 앞으로 한번 보세요. 100원에 사왔다. 사왔던 게 요 시가가 90원 됐다. 90원 됐다가 2년도 말에 요 시가가 130원 됐다가 3년도 말에 요게 다시 얼마 됐냐? 120원 됐다. 이런 식으로 변동이 생겼다고 합시다. 알겠죠? 요렇게 사왔다가 요거 이제 샀는 거죠. 그죠? 요건 취득. 요거는 취득이죠. 요거는 연말에 시가. 요것도 시가. 요 시가 해도 되고, 뭐, 또, 뭐, 문제가 또 처분이라 나오기도 합니다. 팔았다 하기도 하고. 알겠죠? 시가. 뭐, 팔았으면은 처분 손익, 시가는 평가 손익 하면 되죠. 그죠? 알겠죠? 그 차이점 그 밖에 없으니까. 자, 보세요. 이제. 그럼 이번에 100원짜리가 90원 되었습니다. 얼마 10원 손실 생겼네. 90원짜리가 130원 됐다. 얼마 40원 이익 생겼네. 요게 요래 됐네. 마이너스 금액을 조금 바꿔야 되겠는데. 그죠? 금액을 한 600 너무 왜냐면 지금 색깔,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하고 할 것 같았어. 80만 해버릴까요? 아예 쭉 내려갑시다. 그래야 차이점 내려갑시다. 쉽죠, 그죠? 마이너스 50만 생긴다, 그죠? 이렇게. 근데 이건 뭐 하나 그랬습니까? 상계나 그랬잖아, 그죠? 자, 보세요. 상계합니다. 요거, 요거 상계하면 얼마? 플러스 30. 그죠? 요래 상계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20이죠. 네.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3도 말에 보면 요거잖아, 답이. 그죠? 예. 네? 네. 그리 1년도 말에는, 자, 이게 시험 문제가 유가증권하고 이제 비슷하죠. 그죠? 유가증권에서. 1년도 말에는 요기잖아. 그죠? 2년도 말에는 요기에서 답이죠. 요. 그죠? 3도 말에는 요기 답이죠. 이걸 정확히 아세요. 이렇게까지는 알고 나서는 이것도 답 못 찾아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1년도 말에는 요거밖에 없잖아, 그죠? 2년도는 40이지만 상계하는 게 요거잖아. 3년도 또 상계하고 나는 게 요거잖아, 요거 답. 알겠죠, 그죠? 예, 끝났습니다. 요거. 아시겠죠, 그죠? 예.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1년도 말, 2년도 말, 3년도 말이다, 그죠? 요걸 붕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붕괴. 붕괴. 1년도 말은 손실 생겼네, 그죠? 그러면 재평가 손실 10원. 토지를 할게요. 10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년도 말에는 지금 현재 토지가 얼마 됐죠? 40 올랐잖아, 그죠? 올랐는데 지금 현재, 잘 보세요. 예, 여기서. 결과는 여기 남았죠. 여기 상계했잖아, 그죠? 예. 자, 이어서 이제 조금 이게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 남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재평가 잉여금이 30원 남아있습니다. 그죠? 남아있는데, 그럼 10원을 상계해야 돼. 요거, 요거 오면 되죠? 그러면 재평가, 요게 손실이 10원 오면 되는데, 손실은 비용 계정이잖아. 비용이 되면 못 오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 요걸 바꿔줘요. 이렇게. 알겠죠? 알았습니까? 예, 다시. 요, 평가 손실을 상계했잖아, 우리. 요걸 알겠죠? 요걸 붕괴를 지금 해봤습니다, 붕괴. 요기 열어왔잖아, 그죠? 오면서 손실이 대비는 못 오니까 이익을 해야 돼. 하고 재평가 잉여, 요렇게 합니다. 다음에 보세요. 이제 요게 요래서 손실이 생겼잖아, 그죠? 그럼 마이너스니까 토지가 50원 대비를 가겠죠, 이렇게. 50원 대변에 가고 결과는 뭐죠? 마이너스 20원이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재평가 손실이 20원 생긴다, 그죠? 여기까지 알겠죠? 손실 20원 생겼는데 요거는 요거 잉여금을 상계했잖아요. 그대로 이거는 그대로 와요. 그대로 재평가 잉여금 30원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특히 여러분들
요게 요리 왔습니다. 그죠? 여러분께 제 평가 얘기라.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 보세요. 이익은 요거는 뭡니까? 수익 계정이잖아. 그죠?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손익 계산서로 가죠. 잉여금 뭡니까? 자본이니까 대체비 가잖아. 요거는 손익 계산서로 들어가고 요거 어디로 간다? 재무 상태표 들어간다. 그죠? 자, 요 부분을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알아놓으세요. 좀 반복해서. 요게 우리가 재평가 부분인데 요 부분만 여러분들 잘 아시면은 재평가 문제는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어요. 재평가 관련되는 문제는. 그게 뭐를 묻더라도 이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재평가 관련해서는 예. 요 부분만 요거는 어차피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 유가증권에서 했죠. 그죠? 기타 포괄손익에서 했던 거고 그 요거 같이 안 놓으세요. 같이. 요거만 같이 해놓으면은 문제는 우리가 뭐를 묻더라도 아무리 거기에 문제를 갖다가 막 문제를 꼬아가지고 내더라도 답을 할 수 있거든요. 요거만 알면은. 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평가에 뭐 나오죠? 그죠? 그 232쪽입니다. 아래 1번 보면 동일 분류별로 재평을 수행한다. 동일 분류. 그 분류를 갖다 지금 몇 개, 8가지 해놨죠. 그죠? 토지는 토지대로. 토지와 건물. 건물만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건물에는 전부 그 부속 토지가 있죠. 토지와 건물을 합니다.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또 차량 운반고, 직기, 또 사무용 비품이다. 그죠? 공정가치의 측정 그랬죠. 그럼 시가를 우리가, 이걸 우리가 재평가를 하면 요걸 측정해야 되잖아요. 요거. 어렵죠. 시가 측정이 하는 것이. 예,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전문적이 있는 평가인인 감정가액이다. 즉,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감정가액이고, 설비장치와 기계장치는 이거는 거래가 많이 되니까 시중가격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재평가의 빈도. 빈도는 우리가 매년 하는 게 원칙인데, 매년 하는 게 원칙인데, 그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아니하면은 3년 또는 5년 주기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거 보시면 나오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평가하는 이 기준은 매년 재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매년 하는 게 원칙인데, 그 금액의 변동이 크지 아니하면은 3년 또는 5년 주기로 할 수 있다. 아래, 재평가의 회계 처리 나오죠. 그죠? 재평가의 회계 처리가 있는데, 재평가 정감액의 처리 나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정가일 때는 재평가 잉여금, 감사하면 손실이다. 그죠? 예. 그리고 아래 보면은 비례법과 수리법이 나오죠. 그죠?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우리가 취득 원가가 100원짜리 똑같이 쓰겠습니다. 강가 무게가 40원이다. 장부가 60원 됐죠. 그죠? 이게 재평가를 했는데 90원 됐다. 알겠죠? 이랬을 때. 그럼 지금 현재 60원짜리가 90원 됐잖아. 그죠? 50% 증가됐죠. 50% 증가됐잖아. 그러면 이것도 50% 증가한 걸로 봅니다. 이것도 50% 증가한 걸로 해서 그럼 100원짜리가 50 증가 얼마 되죠? 150원 되죠. 강가 누계가 50 증가 얼마 되죠? 요거 60원 되겠네요. 그죠? 그럼 150에서 60 빼면은 요거 빼버리면은 90 나오잖아. 그죠? 예.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비례해요. 비례잖아요. 요런 우리가 비례법이라 이랍니다. 비례법. 그럼 비례법으로 했을 때 우리가 회계 처리. 회계 처리는 분계를 말합니다. 분계. 요 지금 계정은 우리가 건물이라고 볼게요. 건물. 보세요. 그러면은 건물은 결과적으로 100원짜리가 150원 되었으니까 원래 100원 있었으니까 50원 증가됐죠. 증가됐고
감과 누계가 40원에 60원 되었으니까 20원 증가 됐죠. 그죠? 그래서 그 차익이 30원 생겼잖아요. 이게 뭐죠? 재평가 잉여금이죠. 이렇게. 이렇게 회계 처리해 줍니다. 이래한 걸 우리가 비례법이라 이랍니다. 비례법. 아시겠죠? 비례법. 예. 근데 그 또 하나 있죠. 그죠? 순액법이라 이랬습니다. 순액법. 예. 이거는 순회법인데, 그럼 순회법이 뭐냐? 이거는 순회법이라는 거는 순액, 순수한 금액만 정도 이런 뜻인데, 즉 말해서 기존 건물은 이거는 처분 삭제해 버리고, 기존은 삭제 후에 다시 취득한 걸로 간주해요. 하는 방법이죠. 그 기존에 있던 거는 모두 없애버리죠. 없애버리고 재취득하는 걸로 간주한다. 또 기존에 이건 없애버린다. 없애버린다. 없앤다 이거죠. 그 없앤다는 거는 건물 얼마짜리 없애버리고 100원짜리 없애버리고 강가 누계 얼마짜리 30원 없애버리고 없애버렸잖아요. 반대로 그죠. 요거 재평한 거는 새로 산 걸로 보니까 새로 샀으면 건물 얼마짜리 샀다? 90짜리 샀다? 이렇게 사고 나니까 여기 얼마? 130원이고 100원이잖아. 얼마 차이 생기죠? 30원 생기죠. 이걸 뭐라 한다? 재평가 잉여금 30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똑같은 게 두 개 있잖아. 그죠? 이래 해도 되지만은 뭐 상계도 되겠죠. 요거 없애버리고 빼면 이거 10원 남잖아. 요게 건물 10원, 요거는 삭제. 아시겠죠? 그냥 둬도 됩니다. 둬도 되는데, 상향 요 건물 90 빼버리고, 요거 빼버리고, 요거 얼마? 10원. 결과는 같죠? 그죠? 요거는 무슨 법? 순액법. 요거는 무슨 법? 예, 비례법이랍니다.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알아놔야 됩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 이렇게 여기 장부 금액이 증가된 요만큼 비례해서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은 비례법. 기존에 있던 건 아예 없애버리고 요 새로 평가한 요 금액만큼을 새로운 가치로 간주해서 취득으로 보는 거죠. 알겠죠? 이거 우리가 이거는 순액법이라 이랍니다. 순액법이라고. 알겠죠? 예. 다음에 등기 보세요. 3번 재평가 잉여금의 잉여금 대체가 나오죠. 그죠? 예. 재평가 잉여금은 그 자산을 이제 폐기할 때, 없앨 때는 이 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한다가 아니죠. 그죠?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잉여금 대체한다 하는 거고. 예. 기본 예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 기본 예제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거 똑같습니다. 제가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한 거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도 뭐 유사 문제죠, 그죠? 요걸 시험만 해놨네, 그죠? 뭐 비슷합니다, 그죠? 같은 모양이니까, 여러분들 요 하나만 가지고, 요 하나만 해도 되겠죠? 그,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하고, 요거는 결국 같은 모양이니까, 그죠? 같은 유형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겁니다. 요걸 위주로 하나 메모하셨죠? 다음, 우리 수업 시간에 다 메모하고 계시니까, 다 메모해 놓으시면은 그거 똑같은 거니까 아, 재평가다. 재평가하는 방법에는 다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재평가하는 걸 재평가 모형이라 하고 재평가 안 한 걸 원가 모형이라 하는데 기업에서는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선택하면은 계속 해야 돼요. 그걸 알겠죠? 원가를 하든가 시가를 바꿔주든가. 우리는 시가를 바꾸는 거에 재평가 모형을 한다. 그죠? 모형이고. 금액이 올라가면은 뭐라 하고 재평가 잉여금이나 하고 금액이 내려가면은 뭐라 한다 재평가 손실 비용 처리하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금액이 증가한 만큼 비례하는 거는 비례법 요래 회계 처리는 비례법 회계 처리를 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거는 모두 다 장부에서 제거해 버리고 요 새로운 시가를 취득 원가로 보는 방법 요걸 우리가 순액법이라 이랍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우리가 영역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 할 때일 겁니다. 손상 부분. 손상 부분 하고 나면은 이제 유형에서 완전히 다 끝나죠. 끝나고 나면은 이제
현해주 외상권 끝나거나 다음 어디로 가죠? 그렇죠. 무형자산. 기타에 가서 기타에는 두 개입니다. 무형자산과 투자부동산. 그 끝나면 자산 다 끝나버리죠. 자산 끝나고 나면 50% 끝난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 이제 부채. 자산 끝나서 부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 다음 시간에는 손상 차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